오지마! 이번에 불놀이와 컨셉은 약간 황폐한?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쪽은 어느 정도 노출이 있어가지고 세련된 느낌도 되게 많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I'm the one in my zone. 이제 막 첫 씬을 찍었는데 또 이번에도 좀 파격 변신을 했습니다. 댕기 머리에서 좀 착안을 해서 머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팬분들께 좀 새롭고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고 이번에도 멋있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이 안 올라가서 로보팅. 이번 의상이 되게 독특해요. 좀 더 특이하고 뭔가 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더 드러나게끔 스타일링을 했습니다. 정말로 역대급입니다. 어때요? 그래? 네. 페페미도 있고 약간 좀 갈남자 느낌도 있고 약간 정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동결이 좀 스펙타클한 약간 그런 컨셉으로 찍고 있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 있게 동작도 취하고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퇴폐라는 두 글자를 제 몸에 장착을 시켜봤는데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. 피어싱이 보이시나요? 오늘 처음 껴봤는데 느낌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요. 아, 맛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약간 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제가 이번에 브릿지 머리를 했는데요. 처음에 조금 염색이 잘못돼가지고 살짝 다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돌아왔습니다. 저의 긴 머리를 조금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 머리를 계속 기를 생각입니다. 너 박수 말이야! 이거 약간 각 나왔다. 네, 느낌이 이거 있다고 이거 약간.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오마주 되는 듯 하지만 그때랑 또 다른 스타일들로 변형을 시켜서 저만의 색깔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데이트니도 함께 저희 앨범 사진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기름 없나 볼까? 아니 맞다 기름 더 넣어야 되겠네. 이거 한번 해볼게. 이거 좀 무서워. 근데 이거 덮을 때 위험하다. 덮을 때 브라스 괜찮지? 여기다 봐요. 여기 왜? 담담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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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? 이게 멋있어. 이게 멋있는데 이거 좀 위험해. 살짝 건조하네요. 첫 날 자 영 끝 낫 떠 내일 봐요. Yeah.
그냥 이 스타일링 너무 좋은데? 재밌어요.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. 사진 오케이. 우와. 사진 오케이. 나 이거 어떻게 보자고. 왕눈인데. 그래. 이 비주얼이. 눈 정화되는데. 다리를 아이고 그렇게 한 것이군요. 굳이 사장님 같지 않아요?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에이트니 꽃집 홍보대사 최종우. 태양을 피하시고서 아무리 이런 것도 어제와 분위기가 좀 다르게 좀 화려한 옷을 입어봤는데 멤버들도 보시겠지만 막 파스텔 톤 옷도 많고 막 그런데 되게 멤버들 셔츠에 넥타이를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다. 촬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세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세트가 너무 예뻐서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정우야 밥 먹는다. 정우야 밥 먹는다. 정우야 밥 먹는다. 정우야 먹어. 정우야 못 먹어. 정우야 못 먹어. 딱 뜯어 돌려서 발굴을 해준 다음에 블루베리 먹자. 블루베리 이거 많이 먹으면 입술 파래지는데 여러분 다이어트해도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. 파이팅! 컨셉은 약간 신비? 멋스러움? 이런 걸 표현을 해봤어요. 근데 이거는 저희 땡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나오는 제 친구예요. 거북이 친구. 인사해. 안녕. 말도 할 줄 알았어. 좀 되게 젠틀한 의상이라 배경과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. 대만족.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어. 안녕 거북아. 난 태국이야. 골 무사봐. 거북아 안녕. 저기 고래 친구 있었는데 봤니? 얘 안 아프겠다. 아야. 너무 붙어 있는 거 같아. 그죠? 떨어질게. 붙기 싫어. 정우야 이렇게 보는 거 난 좋은 거 같아. 너무 가깝다. 정우야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워요? 살짝 좀. 네.